다음 글자는 내릴 강, 항복할 항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이 두개 되겠습니다. 아,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그래, 요 글자가 원래는 내릴 강이었다고 한다면 되고, 내릴 강. 즉, 요것이 이제 발이라면은 요발두 개가 아래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릴 강. 그런데 이제 앞에다가 이제 자부방, 그래, 언덕을 나타내는 요 글자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뜻이 이제 더 분명하게 언덕에서 내려오다 해서 그래서 내릴 강. 그런데 이제 적군하고 이제 대치하고 있다가 이제 항복하게 되면 언덕에서 또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항복할 항 이런 뜻도 나왔다 합니다. 자, 내릴 강 항복할 항 들어가란 말은 뭘까요? 그래, 하강하다. 아래로 내려오다. 하강하다. 또는 뭐랄까 뭐 신이나 뭐 부처님이나 뭐 등등 그런 신불 등이 뭐랄까 인간 세상을 내려오다 할때 요게 이제 그래 이말님 써가지고 그래 강림하다. 그래, 강림하다도 되겠습니다. 내릴강 이말림에서 강림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승강기, 오를승. 그 다음 내릴강, 그 다음에 틀기. 그래서 이제 승강기. 그래, 승강기에도 들어가겠습니다. 승강기. 그 다음에 이제 항복할 항 끝으면 이제, 뭐, 투항하다. 그래, 전질투 써가지고 항복할 항 해가지고 적에게 이제 항복하다. 그래, 투항하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대로 항복해도 되겠습니다. 항복. 여기 옷복이지만 옷복에는 일할복도 있고 이제 쫓다 따르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해서 따르다 해서 항복. 요렇게도 복을 항복을 쓴다 하면 되고 엎드릴 복인데 엎드려서 이제 굴복하다 해서 굴복할 복. 그래서 항복. 그래, 항복하고 굴복하다. 그래, 요 위에는 항복하고 따르다. 항복하고 굴복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EBS 같은데 강의 들어보면은, 그래, 고려시대 때 윤관이 별무반을,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별무반을 조직했을 때, 그게 이제 뭐 신기군, 신보군, 그 다음에 항마군이 있겠습니다. 그래, 요 항복할 항, 그 다음에 마기마. 그래, 삼마자에다가 이제 귀신기자를 붙여서 그래 마기마해서 그래 항마군, 그래 항마군도 있겠습니다. 그래 항마군. 자, 그러면은 이제 내릴 강 항복할 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